네, 1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목요일의 남자 김준우 요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갈수록 좀 세련되지시는 것 같아요. 역시 카메라 마사지의 힘인가요? 가짜 뉴스로 생각하겠습니다. 진짜 뉴스 같은데요. 네, 멋있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자신의 SNS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왕자 낳는 후궁이라고 표현해 파장이 아주 크죠. 고민정 의원은 조수진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김준우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조수진 의원이 이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2006년에 본인 기명 칼럼에 뭐라고 썼냐면 네. 악취나는 막말 정치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쓰셨던 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언어의 품격이 정치의 품격에 이제 바로미터다라는 내용의 칼럼이었거든요. 네, 곱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수진 의원의 막말에 비판이 일고 있던데요. 아, 국회의원들의 막말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조수진 의원이 10분 전쯤에 이제 사과의 글을 올리긴 했는데 네, 그렇죠. 이 글을 올리기 전까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윤리심판원을 해부한다는 것인데 이게 잘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방탄 국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탄핵하는 것도 참 정말 쉽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내긴 정말 쉽지 않고 결국엔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 때 네. 이 투표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조수진 의원이 비례대표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해버린다면 그 막말은 그냥 하고 사과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거나 국민적인 비난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다시는 어떠한 정당과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장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사실 정치인들 그런 또 우스갯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부고 말고는 어떤 식으로든 논쟁이 일어나서 논란이 일어나서 이름을 알리는 것이 정치인에게는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네. 더 좀 자극적인 말들을 내뱉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무관심이거든요. 네. 네, 선택적 무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사실 관심보다 더 문제는 비호감입니다. 비호감을 줄이는 게 우리 정치에 필요해 보입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 가장 핫한 인물 및 이슈를 알아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문 대통령 한중 정상 통화, 여권 잠룡 3인 3색,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 1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 입당 결심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 26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새해 첫 통화를 했죠.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네, 전화는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진행이 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요.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며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전화통화 내용 중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야기도 논의됐다고 하던데 자, 올해 중으로 방한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한중 수교가 이제 정상화가 된 지 30주년이 된 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십진법의 노예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굉장히 많았고 시진핑 네. 수석이 온다면 그에 대한 완화, 제재 완화에 대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이제 올 수밖에 없을 것인데 네. 그에 이제 비례해서 그렇다면 한국 정부로부터 외교 군사 안보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이 있는지 그에 관한 딜들이 계속 상반기 내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징적인 수준에서 방안은 하되 이제 그것이 갖는 정치 외교적 의미는 어떠할지는 아직 좀 예단하기 이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요? 네, 중국 관영 언론 보도의 특징은 이 정부의 발표를 전달만 할 뿐 해석 보도는 하지 않습니다. 네.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26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보도된 내용 중 이 한중 경제 협력 그리고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대신 시 주석의 이 방안이나 북한 문제 관련 대화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청와대의 발표와는 다소 좀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모양.
상승세를 보일 듯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짚을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부분인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중미 관계, 미중 관계가 다시 이제 재조정 국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관해서 뭔가 물밑 룰이 있지 않는 한, 딜이 있지 않는 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통화를 한다거나 만난다는 것이 오히려 좀 성급한 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관계국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상황에서 어떤 변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 수를 내리는 것이 중국의 판단일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국을 먼저 끌어들이고 싶겠죠. 자, 미국과 중국의 전화 통화는 언제 이루어질까? 이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 만약 통화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떤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중국은 경쟁자냐라고 했을 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도전적 경쟁자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들이 초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걸 확대해서 가거나 왜곡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센 상대가 두 명이 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더 확대해서 가는 걸 억제하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임 축하한다. 같이 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 네. 정도의 메시지 그 이상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중 외교 사이에서 한국 외교에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여권 잠룡들이 슬슬 몸풀기를 시작하면서 대권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눈에 띄고 독주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대권 잠룡 3명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풀어볼까요? 슬슬 몸풀기에 들어간 세 사람, 각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각자 있는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입니다. 최근 이익 공유제를 제시하면서 범국민적으로 그리고 기업에게 국민을 위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돌파해 나가자라고 얘기했고요. 정치적 명운이 달린 가장 최근의 이슈라고 보면 역시 4.7 재보궐선거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낙연 당대표의 정치적 향후 미래도 네.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사람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이제 네. 3자 구도에 진입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지지율상으로 봤을 때는 3자 구도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제 막 대선 후보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구력과 그리고 정치적 주목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류 계파와 두루두루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지율 계속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요. 기본 시리즈, 그러니까 기본 소득으로부터 출발해서 기본 주택, 최근에 기본 대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신의 정책적 역량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최근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45.9%,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30.6%로 15% 정도 앞섰고요. 전체 조사에서는 두 배 이상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네. 지지율 덕분일까요? 최근 이재명 지사의 위상이 바뀌긴 바뀌었다라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제 26일이었죠.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였는데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여의도의 지 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그리고 이제 GH
그러니까 LH, SH가 있고 경기도는 이제 주택공사가 이제 GH입니다. 그렇죠. 공동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례적으로 공동 주최 명단에 국회의원 한 4, 50명 정도가 이름을 네.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우상호 모든 이제 주요한 분들이 다 참석하거나 이름을 네. 올리는데 그래서 확실히 작년 이맘때랑 비교하면 달라진 어떤 유력한 대권 주자다운 모습이 좀 밝혀진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분위기가 바뀌었군요. 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고공행진 그 원인에는 자신이 양파라고 지칭했던 이재명 지사의 마인드가 한복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SNS에 지난 2020년 6월 9일에 올린 내용이었습니다. 굳이 파를 따진다면 나는 양파거나 무파,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 정책이라면 다 가져다 쓴다라고 본인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신을 실용적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쨌든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에 비하면 어떤 아젠다 세팅 능력이나 기획력, 돌파, 추진력 이런 점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닌 정치인임은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화적으로 다른 형태로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하면 무엇보다도 기본 정책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3대 기본 시리즈를 앞세워서 호남과 여의도를 공략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기본소득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청년 배당을 통해서 만 24세 청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수당 같은 개념으로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조금 더 확장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경수 지사가 먼저 얘기를 했었고 이재명 지사는 그것을 함께 원래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했고 실제로 경기도 도민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이제 기본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가장 뜨거운 화두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택 공급 대란 그리고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국민 주택을 보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경기도민 475만 가구 중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주택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기본 대출은 누구나 신용도와 상관없이 1%에서 2% 정도의 낮은 금리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제공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만약에 이것이 정착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매우 큰 파급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국민 모두한테 기본적인 생활, 생존을 보장해주겠다는 정책들인데요. 그런데 자 이러한 기본 시리즈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표현들의 약간 언어의 인플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따지면 기본소득이란 표현을 할 경우에는 세수가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이제 불가능한 모델에 가깝고 네. 우선순위에서도 사실은 좀 적합한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뭐 기본소득을 하고 있던 예를 들어 뭐 알래스카 이런 데는 이제 원유에 대한 수입을 기반으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배당을 하는 배당 개념인데 네, 이제 부분이니까. 네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근데 네. 이제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직접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그것보다는 현실에 착근한 것으로 이제 좀 정책을 가져오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표현을 크게 넓게 치면서 아젠다와 논쟁 지형을 본인 중심 구도로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유능하다고 볼 수 네. 있을 것이고요. 기본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동산의 특성상 공급까지 가는데 이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됐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이제 기본 대출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굉장히 의미 있고 네. 정부가 가지는 어떤 위치, 기능에 대해서 좀 재정의하고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었다는 점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엄밀하게 뭐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따지면 조금 네. 말의 인플레가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는 없겠죠. 네, 경제적 현실적 따져봐야 한다. 자, 오창석 의원은 어떠세요? 네. 저도 역시 이제 세수 확보 예산 이 이야기를 사실 2012년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 이정희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른 수건짝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건도 거의 안 남아있어요. 허공에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소득을 썼을 경우에 그 지역에 어떻게 경기가 선순환되고 부양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진짜로 선수환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의외로 세수확보를 크게 하지 않고도 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얘기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이 필요한 시기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입장차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3월 초에 2주 정도밖에는 남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협상을 할 때 만약에 그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굉장히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그 이렇게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게 합니다만은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한 진정성은 이미 많은 야권 지지자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정도면 단일 후보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사자들의 의지가 어떠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일단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즉각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공식 입장은 입당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입장으로는 제가 입당했을 경우에 중도층 파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지층이죠. 저변 확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줄어드는 게 가장 우려가 되고 국민의당 사무처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불확실한 점도 고민되는 지점이다. 라고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사무처 직원과 고용 승계가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라고 얘기를 국민의힘 측에서 한다면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어떤 얘기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은 이제 변죽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자신의 입지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인터뷰에서도 남겼지만 제가 야권 단일 후보를 강력하게 원한다라는 말은 야권 단일 후보로서 내가 된다 내가 네.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되는 방향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치적 메시지는 내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입당을 고려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짚어주세요. 네. 이 안 대표가 밝힌 발언은 정계와 학계의 원로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라라는 조언을 들었다라고 안 대표가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이 또 답변을 합니다. 국민의당 당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니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본인의 생각까지 함께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않는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국 최근 안철수 대표 계속해서 당기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안 대표의 원샷 경선을 퇴짜놓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번에도 외면하고 있네요.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금 나온 영상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태도를 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는다.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달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는데 네. 4학년 때 배우는 게 정치 수사학입니다. 네. 어떠한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속해서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면은 국민의힘 측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왜 단일화에 응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몸이 달아한다라는 표현을 쓰자마자 어떻게 네. 됐냐면 그다음부터 안철수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 라고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치 수사학에서 또는 정치적인 고단수 측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 머리 위에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난 25일 단일화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찬가지로 단일화 서두르지 말자는 얘기죠.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25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수순에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안 대표가 선거라는 긴 과정에서 어떤 정거장이라도 함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끝까지 함께 못하신다면 마지막 순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다른 편도 아닌 같은 편으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그리고 그 혹평의 내용이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죠.
예비 후보, 예. 예비 경선 후보. 예. 서울에 예. 8명, 부산에 6명. 예. 경쟁력 있다고 보세요? 일단 총평을 하신다면? 아, 글쎄, 그 중에 뭐 한 사람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기대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는 평이 많아요. 그 두 분은 이미 정치적 이미 그 평가를 받은 분들 아닙니까? 오호. 이미 정치적으로 이미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예. 또 시장도 했고 뭐 시장 출마도 해봤고 그래서 예. 아, 그 사람들이 시장이 되려면 진정됐죠. 네, 이재호 상임고문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네, 일단 워딩부터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시장 되려면 진작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를 이제 맹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내가 등산을 잘 하는데 산에 가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나, 그분들 얘기가 시중 여론일 텐데 네. 한번 정치적 평가를 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런 여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구시대 인물은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뭐 본선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두 후보가 갑자기 중간에 스스로가 중도 낙마하진 않는 이상은 끝까지 완주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번 주가 저는 국민의힘 이제 경선에 있어서 중대 고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0분 후에 여의도에서 이현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었죠. 이현주 후보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표가 과연 어떠한 발표가 될지 또 귀추가 또 주목됩니다. 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호 의원 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둘 다 정치 수사기 능하네요. 네. 이재호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에 요즘 원로가 많이 사라져가고 네. 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라는 민주당 원로는 유인태 고문이 계시고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하는 국민의힘 원로는 이재호 의원이 계시죠. 원래 그 당 내에서 어느 정도 지분은 있지만 비주류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당에 뭔가 지지는 정당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원로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좀 네. 보여지고요. 객관적으로 현재 뭐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가장 강력한 후보지만 국민의힘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돌파하긴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 분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없었나요? 네, 이재호 상임고문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나에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설사 안철수 후보가 나가도 민주당 후보하고 삼자가 붙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있는데 그건 헛꿈이다.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고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말을 보탰습니다. 선악과 CCBB를 떠나 이재호 고문께서 말은 바로 하신 듯이라고 본인 SNS에 밝혔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청년위에서도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기를 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네요. 네, 어떤 정당이나 이제 당내 여러 개파가 있을 텐데요. 26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국민의당 청년위원회와 함께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정치적으로 사실 청년위원회가 단독으로 입장문을 내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큰 선거를 앞두고 입장문을 낼 때는 누군가의 사인, 사전 교감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청년위원회는 분명히 안철수 대표나 안철수 대표 측근으로부터 이전 사전 승인을 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청년위원회는 누구한테 사전 교감을 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일 텐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이걸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당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와 사전 교감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과연 언제 터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면 위로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의원급의 사람이 나왔을 때 네. 공식적으로 당내 내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슬쩍 건드려본 상황이다라고 볼 네.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덮개에서 초광력 방사능이 방출되고 있다고 하던데 사람이 노출될 경우 1시간 내에 사망할 정도로 강한 수치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1년 3월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산하 검토회가 발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마이니치 신문이 27일 보도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2, 3호기 원자로 건물 5층 부근에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직경 12미터,
두께 약 60cm 원형 철근 콘크리트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총 3겹으로 이루어진 이 덮개 안쪽 부분에 아주 높은 방사선 양이 검출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정도라면 사람이 가까이서 노출이 된다면 1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각심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2019년 정도에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일본 정부가 이거 나서서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런 상황인데 저기서 나오는 이 폐수를 바다로 지금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우려할 만한 이슈입니다. 자, 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통화 소식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초강력 방사선을 분출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킹슈맨의 브로맨스 담당, 저 MC 장원과 오창석 요원의 찰떡같은 케미를 보여드립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샌더스밈 한국 상륙, 신종 랜선 놀이. 네, 여러분들 혹시 그 밈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밈이라는 이 SNS 등에서, 이 밈은 이 SNS 등에서 유행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복제되는 이 패러디물을 뜻하는 것인데요. 밈은 이 요즘 신종 랜선 놀이 문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혹시 그 여러분들 최근에 보신 재밌는 밈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저 민초단 논란이라고. 네. 민초가 무슨 뜻일까? 백성을 뜻하는 것인가 싶었는데. 네.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민트 초코를 먹고 있는, 민트 초코. 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초콜릿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민초단이었어 실망이야, 뭐 민초단이었어 반가웠어, 이런 제 댓글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초단으로서 민초단을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조준호 변호사는 뭐 혹시 기억나시는 밈이 있으십니까?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제 대학 동기가 갑자기 용화했을 때 기억나요. 이거 민감이네요. 민감. 저는 SNS에서 같이 그 친구 맺으신 분들이 전부 좌편향이어서 그런지 샌더스 밈이 지금 오늘 주제인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개그맨 선배 중에 조준호 씨가 계십니다. 순간 헷갈렸습니다. 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각종 패러디는 물론 한국까지 상륙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밈인지 오창성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었는데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대다수의 하객들과는 달리 이 털장갑과 함께 따뜻하게 입은 이 샌더스 의원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부터 이 샌더스 밈 현상이 시작이 됐는데요. 디자이너 브랜드의 단색 복장을 한 다른 정치인, 유명 인사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면서 훨씬 더 높은 인기를 끌게 되고 주목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 버니 샌더스 밈이라고 불리면서 다양한 패러디물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어떤 패러디물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갖가지 컨텐츠물에 이 샌더스의 사진이 합성되면서 샌더스 밈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사진이 이제 현재 뭐 미디어 영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영상 중에 하나죠. 퀸스 갬빗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퀸스 갬빗 주인공 맞은편에 샌더스가 앉아 있는 사진이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반가운 사진이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 사진을 패러디해서 샌더스가 등장을 했고요. 주한 미국 대사관 트위터에는 이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를 뒤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는 샌더스 밈이 또 화제가 됐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이제 무중력 상태에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샌더스가 떠다니고 있는 이 밈 사진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버니 샌더스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이렇게 좀 여기저기서 좀 재미로 유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밈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 진보의 아이콘이다라고 하지만 진보보단 조금 더 왼쪽으로 간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상원에서 예산위원장을 맡게 됐으면서 앞으로도 이제 더한 정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입은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지역구죠. 버몬트에서는 따뜻하게 입는다. 우리는 추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패션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본 사진 중에 이 버니 샌더스 옆에 우창석 의원이 살짝 보이는 것 같던데. 네. 아, 포토샵이 잘 됐네요. 저게 과연 밈일까 아닐까? 네. 제가 저기 2017년 3월인데요. 네. 샌더스 의원이 이제 버먼트주 버링턴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바로 이제 버링턴 한 체육관 안에서 흔히 말하는 타운홀 미팅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시 선거운동 또는 상시적으로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과 정책 토론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대선 지지 선언이라든지 전 세계 청년 연합 조직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제안을 하면서 실제 미국으로 날아가서 샌더스와 만났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네, 아 대단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버니 샌더스의 표정을 봤을 때 이 전형적인 주인공과 합의 안 된 사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 기자분들, 기상캐스터분들 이 야외에서 촬영하면 그 뒤에서 이렇게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요런 약간 요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저 당시에 앞에 꼬마가 있었어요. 네. 모든 사람을 다 제쳐두고 네. 한국 정치인이나 미국 정치인은 똑같습니다. 네. 아이 한 명 등장하면 그냥 그 아이 한번 안아서 사진 찍으려고. 아, 그, 아, 오창석 의원을 아이로 본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오창석 의원 오늘따라 좀 달라 보입니다. 대단해 보여요. 이 민문화가 최근 유난히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또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한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굉장히 극히 제한되고 온라인 놀이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사진에 또는 유명한 사진에 저런 밈을 합성을 해서 놀을 수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 놀이 형태로 즐기되 조롱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또 유의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 놀이와 조롱 그야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아, 즐기더라도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건강한 밈 문화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C자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킹덤 주제는 한 표를 소중히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아, 올해는 4.7 재보궐선거로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한가요? 헬조선 담론이 많을 때 젊은 층이 이민 가고 싶은 나라를 이렇게 꼽아보면 대개 이제 북유럽이나 서유럽에 있는 복지국가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있는 공통점이 아, 여기는 복지국가다. 아니면 1, 2차 대전 증시에 뭐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식민지가 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가 굉장히 비례성이 높다. 1번. 두 번째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다. 이 두 가지가 공통 지표거든요. 네. 결국 을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권리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설계돼 있냐 안 돼 있냐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바뀔 수 있냐 없냐 이런 어떤 시금석이 되는 게 선거제도가 어떻게 고안돼 있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잘 담기는 것 그게 바로 선거제도겠죠. 자 선거할 때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게 나오는 후보 단일화입니다. 앞서 인물킹에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나경원 전 의원의 단일화 문제 거론했는데요. 쉽지 않아 보이죠. 아, 대선 후보들의 단일화 시도 역사 정말 험난하죠. 네, 보통 이제 같은 집단 안에서 두 후보 이상이 나올 때 단일화 얘기를 계속합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 두 후보 이상이 나왔을 경우 진보 진영 내에서 두 후보 이상이 나왔을 경우 단일화를 논의를 하는데 그만큼 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도 오래됐습니다. 가장 먼저 단일화 이 실패에 대해서 아팠던 역사적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제13대 대선입니다. 1987년인데요. 당시 제야의 민주세력의 두 거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일화가 실패가 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탄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민주 진영에서는
또 한 번 군사 정권에게 넘겨줬다, 정권을. 이렇게 하면서 뼈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역시나 계속해서 뼈아파하고 있고요. 16대 대선입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전 의원인데요. 사실은 단일화, 원샷 단일화가 성사가 돼서 지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그런데 이 대선 직전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한다 라는 발표를 해버리면서 노무현 후보가 당시 낙선하는 것이냐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는데, 이게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을 일으키면서 대역전극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8대 대선입니다. 2012년인데요. 당시 무소속이었던 안철수 후보, 물론 이제 정당을 만들긴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혼자 있었던 세력이고요. 문재인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었는데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았고, 결국 안철수 후보는 마이크 없이만 지지 유세라는 굉장히 신기한 지지, 신기한 선거 유세를 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정치권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바로 결선 투표제 얘기가 나옵니다. 결선 투표제 어떤 내용인가요? 결선 투표제가 사실은 이제 학문적으로 빠지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는 그냥 1등이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상대다수제라고 하는데, 50%가 된 사람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는 걸 보통 이제 단순 다수제라고 해서 이제 결선 투표제도를 얘기하는데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나라 중에는 막 45%면 된다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 상대 다수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두 번 투표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1순위를 적고 2순위, 3순위까지 적게 하는 뭐 호주나 아일랜드에서 일부러 하는, 일부에서 하는 선호 투표제를 이제 결선 투표제 한 유형으로 이제 포섭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충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처음 투표했는데 50% 나온 사람이 없으면 1, 2등을 가지고 다시 투표를 해서 50% 나온 사람에게 1등을 주자.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표를 먹는다고 표현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너무 진심이 나와가지고. 네, 네. 조심하십시오. 조준우 변호사님. 아, 김준우 변호사시죠. 예. 감사합니다. 홍경원님. 네. 네. 정치인들 중에서 이 결선 투표제를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눈치만 있어도 풀 수 있는 킹덤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결선 투표제를 주장하지 않은 정치인은 누굴까요? 보기 보시죠. 1번 문재인 대통령, 2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번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 킹슈맨 요원 중 유일하게 선거 후보자로 나갔던 추억을 갖고 있는 오창석 요원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사실은 사전 정보가 없어도 풀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면 결선 투표제라는 것 자체가 네. 대선 후보 공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 저희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먹히지 않아요. 네. 서울시장 공약이 될 수도 없고요. 네. 부산시장 공약이 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나선 사람들은 한 번쯤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1번 후보와 2번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선 적이 있고요. 네. 3번 나경원 전 의원은 대선 후보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대선 후보 시절 결선 투표제를 주장했었고요.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오창석 의원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12년 그리고 2016년 모두 다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2012년입니다.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그리고 2016년입니다. 지난 대선 때 야권 단일 후보 단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결선 투표제를 하면 무리하게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두 차례 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주요 선거 때마다 결선 투표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권 잠룡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인물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정치개혁 필요하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동의한다. 정당끼리 논의에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헌재의 탄핵 심판 전에 정치권이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건 2017년 대선 직전이었죠.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원론적으로 도입에 찬성하지만 개헌 사안이 되는지 이 여부 논란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검토해볼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대체로는 동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대선 결선 투표제는 그러나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단체장 선거에 결선 투표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라는 제도가 어떨 때는 보수한테 유리하고 어떨 때는 진보한테 유리하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른 한면으로 모든 제도가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선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단체장 선거 정도에서 한번 도입을 해봐서 네.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우리 국민이 판단을 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입법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개헌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우상호 의원이랑 김진애 의원이 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한다. 안철수, 뭐 오세훈, 나경원 단일화한다. 이런 네. 단일화만 전부 기사거리가 되고 어떤 서울을 만들겠다는 게 기사거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만약 이제 단일화가 결선투표제단 제도로 수용이 된다면 네. 조금 더 정책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정치공학적 단일화보다는 제도적 단일화가 필요하겠죠. 자, 오천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4연승, 5연승 하고 있다. 큰 선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보수가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게는 이 단일화를 위한 결선 투표제가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 단일화라는 것은 상대 후보, 상대 정당끼리 맞닿아 있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상대 정당에서 나왔던 본 후보가 한 사람이 사실 포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포기시키는 합리적인 제도가 결선 투표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도입이 되면 좋을 텐데요. 이제 각자 시류에 따라서 진영마다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저는 용기 내서 지금 이번 국회에서 근데 처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장훈님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사실 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결선까지 올라갈 정치인은 누군지 예상하기가 그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결선에 올라가는 인물들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중요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이 좋은 후보도 이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이름을 좀 알리고 추후에 그 사람의 이 정치 인생에 있어서 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정치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와 내년은 선거가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박병석 의장이 이제 제안을 한 내용인데 이제 너무 국력이 낭비가 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같은 시기에 선거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정책 제안을 작년 가을부터 하셨고요.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딱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진보보수가 있다기보다는 하루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과 그래도 이 약간 지방자치와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서로 좀 문법이 다른데 네. 이건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좀 의견들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편할 것도 같은데 장단점이 있겠죠? 엠요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제가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 축소 효과가 있습니다. 약 1534억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단 이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 약 9일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에게 이 선거 보전해주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비용이 1500억 정도 증가될 수가 있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과 함께 실시하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지방선거와 대선, 이 선거의 역할, 성격이 분명히 다르죠. 자, 모든 이목이 좀 대선으로 쏠려서 이 지방선거가 상대적으로 좀 오히려 집중을 못 받고 관심을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 등에 대한 관심도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선거 위한 법정 공휴일 등이 좀 줄어들면서 직장인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휴일을 주는군요. 네. 가장 또 이거를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일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선거구를 나누는 획정 문제, 굉장히 첨예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왜인가요?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지역구가
인구 변동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게 되면 4년 동안 허송 세월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도시가 하나 들어와서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들여 이 학교 동문에 다 챙겨 왔는데 옆 지역구로 떼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당 안에서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많이 싸우는 것이 바로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를 나누는 획정 기준을 인구비례 4:1에서 3:1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었죠.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금 2014년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로 해야 된다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의회도 어떻게 될 것이냐 기추가 주목됐었는데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헌법재판소에서 예전에 들어온 헌법 소원을 가지고 이제 지방의회는 3:1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 초에 다시 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바꿔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 사건에서 이제 변호사가 저였다는 게 이제 짤막한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쨌든 저쨌든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된 주요한 논의가 국회에서 하반기에 다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 숫자가 나오니까 살짝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질문을 드리자면 경기도 연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습니다. 4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넘거든요. 이렇게 인구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이럴 경우 연천군과 고양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상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도의회라고 하죠. 네. 시도의회는 광역의회라고 하는데 아무리 작은 군이라도 한 명의 도의원은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천군이 아무리 작아도 한 명의 도의원을 배출을 하는데 1:4에서 1:3이 됐다는 건 고양, 남양주, 용인, 성남에 있는 도의원을 뽑을 때 거기에 있는 지역구가 예전에는 곱하기 4, 16만까지 또 이제 가능했던 거였다면 이제는 12만대에서 최대 지역구의 그 인구 숫자가 그 한계가 저어진다 이렇게 좀 보고요. 정확히 보면 표의 평등한 가치가 조금 더 확보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유권자로서 한 표의 소중함을 행사하기 위해 앞으로 선거에서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하고 필요할까요? 이제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좀 싫어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표의 왜곡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난 투표 때 선거 때 50% 6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 110석 중에 100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서울과 경기에서 25%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곳 합쳐서 11석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200몇십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의 왜곡이 좀 있다 보면 견제와 균형이 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국회처럼 기초의회는 적어도 2:1까지 인구 편차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비례대표 비율이 지방의회 같은 경우 10%밖에 안 돼서 조금 더 늘어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보완할 점이 많네요. 오창성 의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서 선거 기간이 일단 무조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구 획정이야 이제 결국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오랫동안 선거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그리고 이 지역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계기가 좀 많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장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과거 뭐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선거구를 조정을 해서 본인이 유리하게끔 이렇게 조정하는 역사적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표의 객관성이라는 게 이 지역 기반으로 했을 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이 한 표에 영향력을 좀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투표 안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풍과 대설이 예상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